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인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죠.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그런 상징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아주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 제도였습니다. 종종 북한에서 주민들을 공개 처형을 한다는 참 안타깝고 끔찍한 소식을 듣곤 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가 공개 처형 제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이 정말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내뿜는 아주 냄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처형 제도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들을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은 이들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만도 못한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간 이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해골은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갈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마치 해골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곳은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죠. 다른 두 명의 죄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한 명씩 달리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 그들은 그들이 도둑이었다, 강도였다고 기록을 하고 오늘 본문에 누가는 그들이 끔찍한 행악자들,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결국 그들과 동일한 흉악범으로 사형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이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정도 먼저 와서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상 예언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어떻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고 흉악범들과 함께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이 골고다에 세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두 강도입니다. 이 두 강도는 십자가형을 본인들도 받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또한 조롱하고 또한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달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을 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그 메시아가 저주받은 사람만 매달려 죽는다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면서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그가 사기꾼이었구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막 왕으로 접대를 했습니다. 왕이 아니라면 아 난 왕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모든 칭송과 찬양을 다 받으셨어요. 그 얘기는 맞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들이 생각한 왕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왕으로 칭송받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악 범죄자들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가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실은 사기꾼이었거나 사기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속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속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달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조롱하는 무리에 함께 합류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가 사기꾼이다, 우리를 속인 것이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적어도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상당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 저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제는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그 두 명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욕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강도만 예수님 욕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강도들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망한 겁니다. 기대한 자만이 실망을 하고 그 실망이 커지면 그것이 욕으로 비방으로 커지기 마련이죠. 과연 이들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아니 자신들도 지금 죽어가는 판에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다가 실망했길래 욕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에 이 표현된 이들이 강도라고 하는 이 강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지 일반적인 강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바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며 약탈과 폭력과 심지어는 암살을 일삼았던 무리들을 일컬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강도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정말 반란군이었는지
로마 제국에 항거한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습격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은 무엇이냐면 이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구나. 우리야 죽는 거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자, 두 강조 중 하나가 비방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당신 말대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말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믿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비방을 한 강도는 예수님 왼편에 있던 자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누가 왼편에 있었고 누가 우편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마치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갈라진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을 그냥 좌편에 있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편 강도라 여겨지는 그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할 구원자가 살리기는커녕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 자기가 범죄자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입니까? 아니 의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병으로 죽어가요.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구원받지도 못한 목사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구원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모순 아니냐 이거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모순이다. 이 십자가라는 자체가 저주와 실패와 약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마땅히 로마 제국을 짓밟고 뒤집어 엎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편 강도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인 주장이고 비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구원자 아니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보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출, 위기에서 악에서부터 고통에서 구출을 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그 당시에 누가 이 비방을 들어도 다 공감을 했을 거예요. 아, 저 강도이긴 하지만 강도의 말이 맞지. 아니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왼편 강도의 모습과 닮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가끔 아니 자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진정 구원자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암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한번 구원해 보세요. 나를 구출해 주세요. 치료해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주님이 진정 구원자라면요. 우리 배우자 문제, 나의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행복한 가정 누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 가정을 좀 구원해 보세요. 주님, 주님이 진정 구원자시라면 재정 문제쯤이야. 아,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 해고당했는데요. 저 사업 실패했는데요. 취업이 안 됐는데요.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많은 점에서 이 왼편 강도와 상당 부분 닮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말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좁은 문과 좁은 길,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부활을 훨씬 좋아해요. 부활.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형통을 더 좋아하지 고난과 역경과 좁은 문 이런 거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설령 고난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조건부 뭐냐면 요셉처럼 아 고난을 통과하면 형통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순수하게 고난만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고난만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어디 있냐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요 왼편 강도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선호하는 분은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의 이 강도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강도와 닮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누가 강도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강도와 너무나 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 원치 않고 승리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내가 기대를 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면요 우리는 너무나 실망을 하고 실망을 넘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왼편 강도는 굉장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아,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임종 때에 예수님이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모실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 누가 누렸냐고요? 단 두 명이에요. 인류 역사는 단 두 명. 그 은혜를 누린 자가 이 왼편 강도예요. 기독교 역사 어느 믿음의 선조들을 봐도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엄청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비록 그가 강도였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지막이 흉악한 범죄자로서 정말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마지막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저에게는 왜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이런 부모님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왜 이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유산이 없습니까? 내가 그것만 있었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때 있을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엄청난 은혜는 주어졌지만 어떤 이유로 눈이 가려져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니냐는 거죠. 작년 연말에 말씀을 전했을 때 로세철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로세철을 기억해라. 로세철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로세철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의 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로세처죠. 소돔이 멸망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천사들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이 아예 손을 붙잡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롯의 처예요.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녀에게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은혜가 메말라서 죽은 겁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누렸지만 스스로가 거부하니까 그 은혜가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 롯의 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마지막 때의 롯의 처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을 거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그 둘 중에 한 명, 그 한 명은 하나의 예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어마어마한 특권조차도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야. 너의 은혜는 이미 충분한 거야. 주님, 저의 지금 몸에 너무 불편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의 은혜는 이미 충분해.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난 믿을 거야.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고향은 아니지만 거의 어린 전생애를 살았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 만났어도 믿지 않더라니까요. 아, 그 요셉 아들 아니야. 뭐 걔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더라.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는 비방을 하고 조롱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 자신이 생각한 어떤 그리스도상, 어떤 자신이 생각한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편견이죠. 자기 상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돼. 아니, 십자가도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어. 죽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한 것이 이 강도의 메시아 상이었거든요. 메시아는 누군가를 구출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다면 내가 테스트할 건데 내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가 믿을게. 내가 선택한 기준, 내가 세운 기준에 통과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게. 이것 때문에 바로 앞에서 예수님 보고도 그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냐고요. 내 삶을 바꾸어 보세요. 내 삶의 위기와 역경을 한번 구원해 보세요. 건져 보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믿을게. 나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치유했고 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 건 알겠는데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것이 왼편 강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길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이 교회는 마치 이 커뮤니티 센터, 이 어떤 지역 그 사람들이 만나는 곳과 같은, 그러니까 교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계기로 이제 전도도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비자가 해결이 안 됩니다.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장학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셔서요,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잠깐 믿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요. 왜 그랬죠?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가다 보면 계속 꾸불꾸불 또 비포장도로를 만나고, 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 믿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이것이 무한 반복.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여러분 다르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왼편 강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예수님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왼편의 강도 많은 점에서 우리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우편에 있던, 물론 성경에 우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의 우편에서 죽어가던 강도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분명 이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자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죠. 조롱했죠. 욕했죠. 분명히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은 달라요. 우편에 있던 강도가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는 비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오히려 그 비방한 자를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록이 맞는 거예요? 마태 마가가 맞는 겁니까? 누가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성경 읽다 보면 이것이 좀 갈등이 돼요. 아, 성경 틀린 거 아니냐. 자, 신학교 때 1학년 때 이 다른 기록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 틀렸다. 이거 봐라. 아, 이거 하나 기록 제대로 못했는데 성경이 무슨 진리냐라고 막 흔들린 친구들, 또 실제로 떠나간, 이거 외에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저자마다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기록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속해에서 강원도에 놀러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다가 휴게소도 들리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말씀도 나누고 뭐 기도회도 하고 돌아와서 정리하여 일기를 씁니다. 서로 공유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다 똑같이 씁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휴게소에 들린 이야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대화한 얘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먹었네 그 얘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네를 쓰고, 어떤 사람은 갈 때 이야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돌아올 때 이야기를 쓰고, 다 종합해보면 다 맞는 얘기죠. 관점에 따라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같이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을 때를 봤어요. 아, 같이 욕했구나. 그런데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보니까 가까이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과 태도와 그분의 표정과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아, 내가 뭔가 착각을 했구나. 바로 이 우편 강도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위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는 치밀하게 바로 그 점을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그 아웃사이더들과 굉장히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초점에 맞췄던 의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강도로 죽어가는 자마저도 그 마지막에 그 짧은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조롱했던, 욕했던 이 우편의 강도가 바뀔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 강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했는지 그 계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종합해보면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 강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는요, 이 우편에 있던 강도도 아까 그 좌편과 같이 어떤 은혜를 누린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변화된 그의 이유예요. 평생을 주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꼼짝없이 마치 성전에 박힌 모처럼 꼼짝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과 태도와 그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던 메시아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을 보인 분이 아니었어요. 먼저는요 뭐였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를 위해서 우는가? 뭔가 이 사람은 단지 강도가 아니다. 사기꾼이 아니야. 사기꾼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울 리가 없어.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데요. 이 예수라는 자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오히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도대체 이 사람 뭐냐 이거죠.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야. 나는 괜찮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욕설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바에 비방을 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억울한 비방일수록 더욱더 반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나 그렇지 않다라고, 나 억울하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 이 강도가 정말 메시아를 바랬다라고 실망한 그런 어떤 반란군에 소속된 강도였다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양 같은 그 모든 그래서 죄악과 비방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습 결코 상식적이지 않죠.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 사람인가? 결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을 못 받고 십자가에 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물론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뭐 사울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엘리야 이세벨을 위해서 막 죽임을 막 그 어떤 공포에 휩싸였을 때 이세벨을 용서해 엘리야도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 우편 강도의 마음이 거기에서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연 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십자가를 다 못을 다 뽑은 다음에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로마 군사들을 다 태워 죽여서 마음이 열린 게 아니라고요.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래서 이 강도의 마음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연 것은요 죽어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에게 악행하는 자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 그것이 이 강도의 마음을 연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마저도 사람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고 어떠한 억울한 비망에도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강함과 승리가 아니었어요. 약함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흉악한 강도가 회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흉악한 사울이 바울되는 것은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 맞아 죽였던 그 사울이 바울된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심하는데 뭐 평생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시간 아니요, 1분 아니요, 단 몇 초만 있어도요 흉악한 범죄자도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는데 대단한 기적과 놀라운 어떤 언변과 어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함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하실 거예요. 9시부터 열 쫙 이 포도원 품꾼들이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저물, 해가 저물 때 오후 5시에 부름 받는 품꾼이 있었어요. 이 우편 감독은 누구예요? 마지막에 부름 받은 포도원 품꾼과 같은 거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가 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고 너희가 화를 내느냐. 이 강도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단 하나였어요.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영어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단 이 하나만을 기도하게 돼요. 강도는 놀랍게도 이런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요청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땅히 제가 받아야 될 죄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여러분 자비를 구하는 거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까 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구해봐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도 아,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가 그를 믿은 것이죠.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설령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설령 나의 재정 상황을 더 낫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설령 내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설령 나의 문제가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였던 것이죠. 십자가형을 받은 이름 없는 강도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못했던 가장 위대하고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줄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의 과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과거에 사람 죽였지. 너 과거에 이렇게 흉악하게 살았지. 형편없이 살았잖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거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으시고 그저 그 존재 새롭게 된 나의 자녀, 잃어버렸던 나의 자녀, 그 사람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낙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셋째 하늘 3층천, 그렇죠? 그곳에 갔던 바로 거기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아. 너희들이 거할 곳이 있어. 바로 그곳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강도는 주님에 의해서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 왼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거역한 자가 되었다면 이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기억된 자가 되었습니다. 거역된 자가 될 것이냐, 거역하여서 잊혀진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억된 자가 될 것이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사람은 사실은 기억되는 것을 원하죠. 누구도 잊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연락을 해오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보니까 예전에 금성 때 기도를 한 번 드렸던 분이셨어요. 운동하는 자녀가 부상을 당해서 참 아파하는데 성적을 내야 되니까 이 아이를 막 몰아붙인 것 같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이를 내가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받으신 뭐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입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뭐가 뭐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잊지 않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어쩌면요, 나 잊지 말아주세요, 나 여기 살아있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발버둥인지도 몰라요. 나 아직 살아있다고요, 나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대부분 그런 발버둥 아닐까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너희의 부모는 너희를 잃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한나가 자녀가 없었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 하나님 나 잊으셨나 봐. 나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야, 나 너 잊지 않았어. 너 잊혀진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너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 줄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답니다. 이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오는 그 강도, 비록 그 십자가에서 구원한 건 아니었지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너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야.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결코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모든 강구를 잠시 내려놓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 기도 제목이 구한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죠.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한 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께 기억된 자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기억된 자가 된 은혜가 이미 부어진 줄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 교직원 회의 때 최근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동행일기를 나눠주셨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짧은 나눔이었지만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기였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에 갑작스럽게 신방 일정이 잡히셨대요. 보니까 임종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임종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고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임종 예배 요청이 온 거예요. 중년 여성, 한 남편의 아내, 한 딸의 어머니, 아직 남은 생애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암 투병을 하셨어요. 오랜 치료를 받으셨지만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부터 이제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집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물론 그전에도 그분을 봤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아니까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란 이유는요,
목사님이 온다고 의자에 앉아서 다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3주 전에 쓰러진 이후로 20일간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분이 목사님이 오신데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 예배를 받으러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가족들은 기적이다, 기적이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나누셨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분께서 분명하게 네, 아멘이죠 대답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보라 라는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나를 당장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그 좌편 광대의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지 않으셔도 당신은 여전히 저의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고백이니까 주님은 나를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고백이니까 이것이 참 귀한 고백인 것이죠. 주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성도님은 도와주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누우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을 나와서 인사를 남편분과 하는데 안아드렸대요. 근데 남편분이 그렇게 하염없이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함께 우셨대요. 비록 천국 소망은 있지만 이별의 아픔이 있잖아요.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돌아오면서 차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그것은 마치 주님이 나에게 묻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너는 지금 주님 앞에 서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너는 이 땅에서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저 천국에 참된 성도처럼 되기를 정말 원하느냐? 이 땅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복음자리가 없을지라도 저 천국에 예비된 복음자리가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느냐? 이 물음은 주님의 물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답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저는 이것이 겸손한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강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격 없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임종을 앞두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치유와 회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주셨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녀를 주님은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영원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 많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천국에 가는 그 은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죽음을 죽이신 날이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성금요일을 The Good Friday, 좋은 날이라고. 아, 사망을 이기신 날, 사망을 패배시킨 날, 사망을 사망시키신 날, 너무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누가 조롱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 성금요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특새 주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그 하루 전에 있었던 지역을 묵상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에서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바로 골고다 위에 바로 십자가 아래 거기에 너 있었는가? 네,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은요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가사를 귀로 들으시면서 1절을 우리 찬양에서 먼저 팀에서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절과 4절을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왼편에 강도가 저였습니다. 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 무지의 죄, 바로 그 강도의 모습이 바로 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주여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왼편의 강도가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나의 기대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으며 원망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가 기대한 메시아,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불평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방하며 욕하였던 그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여 우리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아버지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아버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 모여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힘이 우리 모든 옛사람이 죽었음을 다시 한번 여기고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도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은혜 찬양합니다. 주여 야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며 또한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여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린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편 강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행악자요. 정말 과거의 나의 행태가 드러났더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행악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에 그 요청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놀라운 자비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죄사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건 오직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 받은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여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나니 우리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흉악한 범죄자도 그 낙원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마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나를 건져주시고 그 낙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자로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오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바다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며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 겸손한 아버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우자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 아버지 내 모자만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운데 충분함에 주가 은혜가 축하하며 오 아버지 기억하니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안수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십자가 아래 마치 골고다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고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는 한 번도 은혜가 마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이에요. 그 왼편 강도처럼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마지막에 보고도 아니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바로 그 강도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를 떠난 적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그 사랑을 누린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원한 푸셔야 됩니다. 오늘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 원한 가는 사람 없고 하나님 나도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죄도 사해 주셨는데 그거 용서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는 분들을 다 용서하고 주의 사랑을 품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십자가의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어제는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마른 종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은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며 주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속하도록 내 은혜가 속하도록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시지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오 아버지 십자가 아래에서 골고다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연습의 눈자도 없이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아버지 주여 그렇게 나가게 하시고 또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완전한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를 아버지 이루게 하여 없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몰랐을 뿐입니다. 아버지 메마른 적이 없으면 어두워가신 적이 없으면 주여 이 은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눈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르스카나이 모르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닮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함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모르스카나이 모르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신 주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풍성하신 사랑 다함 없는 사랑 마르지 않는 샘물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면회를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네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메뉴 가자마자 믿으사 할렐루야 메뉴 메뉴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이와 아버지 아버지
어둠을 사하시는 하나님, 미혹도 아니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영원한 찬양을 완전히 쌓여졌습니다. 완전히 쌓여졌습니다.